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저가 매수 유입과 7월 소매 판매 지표가 양호해 경기 침체 우려가 누그러진 데 따라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9%,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5%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0.0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뉴저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 시위대에 대한 중국의 폭력적인 탄압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시 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 측은 홍콩 사태에 대한 민국의 간섭에 대해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갈등과 관련해 중국과 맺는 어떤 무역 협정도 미국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한 지역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합의는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합의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에서 5G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 생산을 개선할 방안을 실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실험의 목적이 5G가 단순히 유행 이상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휴장일 하루 사이에 세계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12년 만에 역전되면서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나아가 일본 증시, 대만 증시까지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장단기 금리 차는 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100% 확신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는 더욱더 컸는데요. 물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7월에 소매 판매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은 반등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집중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이나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나가진 않았지만 경제라는 단어를 39번 언급할 정도로 어제 연설은 사실상 경제 연설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연설에 대해서 북한 측은 오늘 새벽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외국인들이 8월 한 달 사이에 1조 7천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수급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 IT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제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무역전쟁이 1년을 넘기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도 함께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중국의 경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국인 수급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들어서 외국인들 1조 7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셀 코리아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수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주식을 국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너무 산적한 가운데 어떻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단순한 경제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만 봤을 때도 외국인들의 비중은 줄는 게 맞겠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8월달 한 중반이 넘어가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도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쪽이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제조업, 금융업, 통신업 쪽에 집중이 돼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포스코, KB금융,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집중이 돼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아직 살아나지 않는 업황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통신업종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일단 여러 가지 그나마 경기 방어적인 성격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은 또 배당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은 특히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의 지분법 평가액이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작년만큼 나오지 못하겠다라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과 함께 5G 관련돼서 여전히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올해는 투자에 대한 비용 때문에 실적이 제대로 못 나오겠다라는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은행주 관련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예대마진에 대한 압박들이 물론 아무리 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정체 또는 하향화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때에서 싸다는 매력이 나오지가 않는 상황들이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정리해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해서 집중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해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환율입니다. 대표적으로 위안화가 약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원화도 동조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와 원화의 흐름들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에 따른 약세가 아무래도 시장의 불안감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특히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들은 환차 손을 보지 않는 상황 쪽에서의 변화다라는 쪽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와 연관되는 상관계수를 보게 되면 0.8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팔았을 때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현상 이런 쪽이 거의 동조화되고 있다는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것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위안화 약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특히 중국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관세가 부과되는 미국 쪽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약세를 몰아간다는 쪽도 어떻게 보면 용인한다는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었을 때 위안화 약세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용인한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위안화 약세로 나왔을 때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자본 유출이라든가 거기다가 자국 내 부채는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에 대한 증가 부담들도 상당히 커지는 상황들 쪽에서 이런 어떤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되느냐 여부가 일단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반대로 일단 안 되겠다. 위안화 약세로 너무 몰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신호가 오히려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합의나 아니면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쪽의 신호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시장에 또 중요한 장중에 체크해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추가적으로 홍콩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담되는 것도 이런 위안화 약세의 하나의 요인이다라는 쪽도 같이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환율에 대한 변화가 약세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당장 또 강하게 변화가 되기에는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 둔화와 관련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서두에 얘기하셨지만은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역전들, 물론 단기적인 구조적인 흐름들 때문이었다. 아니면은 지금 당연히 안전자산 효과가 좀 커지다 보니까 쏠리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이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불편하죠. 장단기 금리 차가 이어졌을 때 나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부분들도 일단 외면할 수 없는 흐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1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30%대 이상으로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부담들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뚜렷하게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어떤 제조업 지표나 산업 생산 흐름을 봤었을 때 상당히 지금 최근에 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인데 그나마 소비가 버팀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실업률이나 임금 상승률을 봤었을 때 그나마 견조하다. 그래서 소비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큰 충격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은 제조업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소비에까지 여파를 미쳐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는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죠. 그런 차원에서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MSCI 리밸런싱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특히 지난 5월 달 그리고 이번에 8월 말 그리고 11월 달까지 어떤 EM지수에서 신흥지수 쪽에서 한국의 비중은 계속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A지수의 대형주부터 중형주까지 편입이 되는 기조고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50%에서 100% 그리고 아르헨티나까지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파이 안에서 파이가 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비중은 만약에 시장이 좋았을 때도 이런 흐름들은 나올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구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부담감은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난 5월 달에 동향들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약 한 5조 가까이 팔 것이다 라는 관점이었는데 한 3조대에서 그쳤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도 수치상으로 한 2조 원 가까이 매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을 빼고 나게 되면 그렇게 일단 크게 반영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또 하나 유럽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영국의 EU 관련된 그래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노딜 브렉시트 얘기들이라든가 이탈리아 또 동맹과 우성운동 쪽에서 연정이 또 실패하면서 나올 수 있는 또 불안감들 또 아르헨티나 관련된 쪽에서도 어떤 지금 기존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쪽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유럽부터 신흥국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딱 핵심적인 변화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겠죠. 이쪽에 대한 어느 정도 해결이나 실마리가 보여지지 않고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 아직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돌아설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계속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무엇보다 글로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충격들을 소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될 흐름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적어도 8월 달까지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 배경 짚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IT 대형주인데요. 이제 증권업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IT 업종의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일단 단기적인 차원에서로 변화로 봐야 되고 있는데요. 특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화가 나오고 그리고 시장을 돌리고 수출을 개선시키고 할 수 있는 업종 딱 하나만 대라고 그러면 IT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쪽이 변화가 들어와야 그나마 국내 시장의 활력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은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나마 지난 어제였었죠. 그저께였었죠. 14일 날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한 500억 정도 순매도하는데 IT 업종 쪽에서는 760억 이상 순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른 데서 더 팔았는데
IT업 쪽은 그래도 오히려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종목으로 보게 되면 LG 이노텍,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 대부분 IT 부품 관련된 쪽에 소재 쪽도 이어지겠지만은 그쪽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더 눈에 들어온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단기 변화가 일단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12월 15일로 연기를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크리스마스까지는 우리가 도저히 못 살겠다. 잘못하게 되면 트럼프 입장, 대통령 입장 쪽에서 봤을 때는 내 표가 흔들리겠다. 그런 관점 쪽에서 미국도 이번 관세 부과가 상당히 무리하는 거다. 쫄리고 있다. 라는 관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품목을 봤었을 때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 게임기, 장난감, 신발, 의류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소비단에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래도 그나마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IT 업종이 움직였던 기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애플의 판매량입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 지난 작년 12월 달부터 시장 점유율이나 출하량을 봤었을 때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었는데 최근 나오는 지표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아직 신제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애플 판매량이 반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증가세가 보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고무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9월 달에 어떤 신제품이 나오게 됐을 때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애플을 바라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점유율을 봤었을 때 6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공고히 유지했고요. 점유율이 훨씬 더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화웨이의 규제 반사익을 충분히 누렸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갤럭시 A 시리즈가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이 상당히 화웨이를 누르고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눈높이가 높아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갤럭시 노트 10의 예약 판매 흐름을 보게 되면 노트 9 대비해서 2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측면 쪽에서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5G겠죠. 어떤 이번에도 어제까지 8월 14일까지 나왔던 실적 동향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5G 관련주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에 따른 상용화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기대하게 되면 IT에 대한 기대감들도 살짝 높아가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쪽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노트10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기술, 특히 TOF라고 하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죠. 이쪽 관련된 기술을 적용한 카메라가 적용되기 시작해서 어떤 보급형까지, 중저가까지 확대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카메라 모듈 쪽의 파트론이나 나무가 같은 경우도 관련된 쪽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IT 업종들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업종 하나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 좀 뉴스가 여러 나왔는데 LG 디스플레이가 LCD 생산 라인 일부의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이시는 거 그대로입니다.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이 하락해서 저점이라는 생각에 대한 변화는 나올 수 있겠는데 그 저점에서 나오는 어떤 변화에 대한 요인,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야, 개선될 거야라고 하는 확신을 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확신이 아직까지는 제약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디스플레이 업계 쪽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LCD는 화두가 아닙니다. 일단 어차피 과거고 그리고 이제 좀 버려야 될 어떻게 보면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안 좋은 쪽은 버리고 좋은 쪽은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좋은 쪽에 대한 OLED죠. 이쪽에 대한 충분한 수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변화 쪽에서 투자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당 기업들의 실적들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보는 게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계속하겠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너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로 인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격차를 벌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8천억대 시비를 발휘했죠. 그런 상황에서 1년 뒤에 주식으로 전환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희석 효과가 클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유통 주식 수도 늘어난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주가에 대한 부담이겠죠. 근데 여기서 반대로 그러면 1년 안에 OLED에 대해서 투자를 충분히 해서 그에 따른, 즉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OLED의 산업의 강자다 라는 쪽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저 주가에 대한 부담들을 떨쳐내고 움직일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아직은 바로 1년 뒤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관점들이 높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나 어떤 주가나 실적이나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부담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3분기 이후부터는 적자폭이 축소되고 한 4분기 때는 흑자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번뿐이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았었습니다. 작년은 거의 비슷한 기조로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는데 아직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OLED 관련된 쪽에서 빠르게 수율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분들은 아직까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디스플레이 업계 쪽에서의 대표 주자이지만 아쉽지만 여전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죠. 독일의 경제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지금까지의 배경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죠. 독일의 경제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독일 연방통계청은 올해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0.1%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우선 내수는 양호했는데 수입보다 이 수출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이 경제성장이 둔화세를 보였다고 설명했고요. 독일의 작년 3분기였죠. GDP가 0.2% 감소했다가 같은 해 4분기에 0%를 기록하고 지난 1분기에 0.4%로 반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역성장입니다. 독일 당국도 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나서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독일의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우선은 지금 현재 어떤 경고 신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악화한 국면에 있지만 아직 불황은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올바른 조치를 한다면 불황을 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된 독일의 각종 경제 지표 하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독일의 유럽 경제 연구센터가 발표한 독일의 8월 경기 기대 지수는 마이너스 44.1을 기록하면서 2011년 1월 이후에 2011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게 나온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의 6월 수출이 1,061억 유로로 전달과 비교해 0.1% 감소했는데, 독일의 6월 산업 생산은 전달에 비해서 계절 조정치 기준으로 1.5% 감소한 수치입니다. 우선 월스트저널과 로이터 등의 전문가 전망치가 0.3에서 0.4% 감소로 추정된 것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악화한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 세부적으로 봤을 때도 제조업 생산이 자동차 부분의 위축 등으로 전달보다 1.8% 줄었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독일의 GDP가 독일 경제의 황금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준다 라는 부분을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독일 경제가 어떤 악재의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수출이 위축되면서 주축인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판매 부진, 또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6월의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해서 5% 급락했고, 이 경제 심리는 나타난 8월 GW 지수죠. 2011년 12월 이후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유럽의 견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일 경제가 식으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오는 9월에 통화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한 채권 매입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독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유럽 중앙은행이 다음 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패키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이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체 GDP나 여러 가지 봤을 때로 떨어지는 수치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로존도 어떤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떤 채권 매입이나 여러 가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도 이번 다음 달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전까지 어떤 유럽에서도 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독일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이 중국의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이 관세 부과를 둘러싼 무역 전쟁이 1년을 넘기면서 중국의 성장 동력도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이제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말씀하셨듯이 한계 도달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요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경제 성장률을 6%를 사수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 카드가 나오는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우선 중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후폭풍에 대비하면서 연초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 동원을 비롯하면서 위안화 환율 상승을 용인하는 각종 대응 카드를 구사해 왔습니다. 작년 7월이었죠. 미국과 중국 간의 첫 관세법 조치 이후에 약 1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경제가 비교적 선방에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러나 올 7월에 주요 지표들의 꺾임새가 완전히 완연한 모습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7월 산업 생산은 작년에 같은 달 대비해서 4.8% 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고요. 이는 전달의 6.3%와 시장 전망치 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고 좀 밝혔고, 아울러 2002년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좀그 통계는 좀 밝혔고요. 뭐이 같은 7월 산업 생산 증가율 부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 이 중국의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버텨온 중국 경제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7월 데이터는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수요와 공급 양측 모두에서 악화해서 초래된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1월부터 7월까지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5.7%에 그치면서 연중 최저 수준에 지금 머물렀습니다. 이 내수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종료해왔는데 효과가 낮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지고 있고, 이 내수 시장의 활력도를 가늠하는 소매 판매액은 7월 작년 그 올해 7월 장 7월이 작년 동월보다도 7.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역시 전달의 9.8%와 시장 예상치 8.6%에 못 미치는 수치이고요. 우선 성장 부진과 우선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중국 중앙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실업률도 많이 높아진 상태고,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국 도시의 실업률은 전달보다 0.2% 오른 5.3% 집계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9일에 발표한 PPI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조짐이 나타났는데, 7월에 PPI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0.3% 내렸습니다. 우선 중국의 월별 PPI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2016년 8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이고요. 이 PPI 상승률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것은 통상 디플레이션의 전조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작년 중반까지 줄곧 4% 이상을 유지하던 PPI 상승률은 작년 7월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하락세를 지금 보여왔습니다. 우선 중국의 성장 부진 전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과거의 고도 성장은 아니지만은 성장 안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좀 나와주고 있고, 가령 이번에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산업 생산 증가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하는 데 그쳤고, 다만 올해 중국 정부의 산업 생산 증가의 목표치인 5.5에서 6%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연 경제 성장률 하락 우려도 있는데, 중국이 연초 제시한 연간 성장 목표치 6%에서 6.5% 범위 내에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현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 속에서 성장 부진에 대한 비관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양국 간 타격점 찾기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한 중국의 추가 부양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마지노선 6%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미 대응에 실패한 중국 주도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올해 1분기와 2분기 경제 성장률은 각각 6.4%와 6.2%를 기록하면서 하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IMF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3천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하면은 중국의 성장률은 향후 1년간에 0.8%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요. 이 아르헨티나 그 쪽에서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시장, 이 미국과 중국의 이 금융 마찰에 대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수출 부분에 있어서 좀 타격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만큼 중국과 유럽 모두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 좀 긍정적인 기대가 나올 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속 나오는 뉴스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상파 방송 중 하나인 CBS가 미디어 기업인 비아콤과 합병에 합의를 했습니다. 미디어 업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3대 지상파 방송 하나죠. CBS가 이제 비아콤과 13년 만에 다시 합병했는데요. 이 CBS와 그 비아콤은 재합병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CBS 주주들의 61%, 비아콤 주주들의 39% 지분을 각각 차지하는 비아콤 CBS로 재탄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합은 2005년 말이죠. 이렇게 말에 완료할 예정이고 주주총회에서 양사의 합병 안건이 통과하면은 연방통신위원회와 법무부 등 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를 보유한 CBS와 또 이제 MTV, 또 코미디 센트럴, 니켈러디온, 파라마운트 픽처스 등의 채널을 보유한 비아콤이 합병하면은 이 비아콤 CBS는 14만 편의 텔레비전 제작물을 갖고 가고 3,600개 영화 같은 대량의 콘텐츠를 보유하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넷플릭스와 아마존 비디오 같은 동일한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의 콘텐츠 시장 지배를 강화된 상황에서 이 두 회사는 합병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스튜디오 그리고 케이블 채널 네트워크 등의 공동 보유 및 사용으로 한 해에 5억 달러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합병 회사는 영국, 아르헨티나, 호주 등지에서 사업 영역을 갖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아콤은 애초에 CBS와 분리된 회사로 합병과 분리를 좀 거듭해왔는데 최근에 2005년에 경영권 분쟁으로 2006년에 다시 좀 분리됐고요. 이 비아콤을 설립한 썸너 레드스톤의 딸 샤리 레드스톤이 2016년 이후에 세 차례는 합병을 시도한 끝에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그 합병 시도는 합병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자리 및 회사 평가에 대한 양쪽의 의견을 결려야 됐는데 합병에 제동을 걸던 CBS 최고 경영자 레스 문베스가 작년에 미투 원중의 와중에 관련 스캔들을 화임하면서 합병 협상이 좀 진전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CBS는 미국 최고 시청률 프로그램이죠. 60미니츠를 비롯하면서 케이블 채널 쇼타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인데요. 이 비아콘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맨 또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제작한 패러마운트 픽처스와 세계 최대 음악 채널이죠. MTV 또 어린이 채널 니켈로디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동영상 플릭스와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비디오 같은 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의 경쟁이 높아지면서 이 전통적인 케이블 TV 시장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CBS와 비아콤은 이번 합병을 통해서 이 기존 채널 및 프로그램 유지와 또 이제 향후 OTT 업체들의 재등한 위치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서 비아콤 CBS는 전통 시청자층이죠. 시청자층의 22%를 확보하면서 이 TV 광고 시장에서 존재감 높일 예정인데요. 우선 합병된 회사는 향후 콘텐츠 생산에 연 1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추후에 봤으면 알겠지만은 경쟁사인 뭐 AT&T 타임워너와 월트디즈니, 컴캐스트 같은 필적하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금융 불안이 신흥시장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 증시 38%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중남미 2위 경제국 아르헨티나의 11일 예선의 예비선거 폭풍이 지금 신흥시장까지도 전염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재선되면 이
이 지금의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한 마우리츠 마크레 대통령은 이 예비 선거에서 포퓰리스트 알베르트 페르난데스에 크게 밀리면서 오는 10월 대선 패배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마크레 대통령은 인기 없는 기준 긴축 전체 정책은 이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로 만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이 경기 침체와 55% 이르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인기가 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고요. 이 때문에 긴축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성격도 갖게 된 이 전날 예비 선거에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페르난데스에 밀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좌파 포퓰리스트 정권이 들어서면은 경제가 다시 만신창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이 아르헨티나 금융시장을 폐허로 지금 만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페소가 15% 급락했고 부에노아이레스 증시의 메르발 지수 같은 경우에는 38% 가까이 폭락했고요. 이 1950년 이후 역제 두 번째 박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금융시장은 우선 폭락 부분은 좀 잦아들긴 했지만은 이 페소가 추가로 급락하면서 불안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시장 심리가 바뀔 것이 아니라 우선 폭락했다는 기조 반등이라는 평가가 이번에 최근에 다시 한번 상승폭에 대한 부분의 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아르헨티나의 불안이 신흥시장 전염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선 아르헨티나 사태가 다른 나라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전문가들은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뭐 지나친 비관을 경계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신흥시장 전반의 펀더멘탈이 지금 봤을 때는 그 미국과 중국의 무려 전쟁에 의해서 견고하지 못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르헨티나의 이런 그 쇼크가 신흥시장 쪽으로 갈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선거가 아니어도 아르헨티나는 극히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 아르헨티나 안에서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중요한 구조개혁 이행은 이전보다 더 두려워하는 부분이 더 있다라는 부분을 더 시장에서는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8월의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말이니까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가장자리에서 생성된 구름대의 영향을 받아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과 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나가실 때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 점점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중부지방으로 29도에서 31도 선을 보이면서 덥겠고요. 남부지방 역시 광주와 부산은 30도를 기록하며 일부 남부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장기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요. 또 강한 자외선은 우리 눈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양산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열사병 위험지수도 오후 들어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부산과 대구 지역으로는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위험 단계 예상됩니다. 항시 적절한 수분 보충으로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충남 서해안 그리고 호남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구름대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비가 그치면서 서울과 수원의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동해안 역시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어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더운 날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로 출항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내리면서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따라서 최신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중부지방과 전북과 경북 내륙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말 외출 계획 세우신 분들은 최신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낮 기온은 29도선을 웃돌면서 주말 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멋진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